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습관과 성격이 서로 매우 상이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세리였던 레위 마태, 맹렬한 열심 당원이며 로마의 권위에 대한 단호한 증오자인 시몬, 도량이 있으나 충동적인 베드로, 비열한 마음을 가진 유다, 진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도마, 깨닫기를 더디하고 의심이 많았던 빌립, 야심이 있고 솔직한 세베대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악에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을 지닌 결점들을 가진 채 그리스도에게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라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기심 없는 희망을 가지게 되며 우리 생에는 모든 불순한 동기들을 능히 제거할 만한 고상한 목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기회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불완전함에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를 열심히 지고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